김진경 하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양 제주 이전은 어떤 취지로 만드신 건가요? 지금까지 국립제주박물관이 했던 전시를 보시면 섬과 바다에 대한 전시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그중에서도 제주 섬, 그다음에 제주 바다, 제주 사람들에 대한 전시를 기획해봤습니다. 항상 그 전시에 맞게 하계사님이 담당 하계사님께서 그 컨셉을 정하시고 이렇게 연구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전시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그 고지도와 표회록, 그다음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양지도와 하멜표류기, 네, 그다음에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속품, 네. 세 가지 유물, 그 세 가지 기관에서 한 100점 정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롭게 되는 것이 이제 그 표회록. 하멜표류기. 아니 하멜표류기 알아요, 저. 네. 하멜표류기의 그 원본이. 네. 전시가 처음으로 제주박물관에서 되고.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있단 말이에요? 1670년 프랑스 초판본입니다. 하멜이 이제 조선 국기 중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설명을 적고 있는데요. 아, 보시면 네, 여기에 네. 그들이 제주라 부르고 우리가 켈파트라 부르는 이 섬이 북위 33도 32분에 위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실제로 제주가 북위 33도 10분에서 34도 35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 17세기 굉장히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섬 주변을 돌아가면서 절벽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암초가 많다라고 해서 제주 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적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 휴관인가요? 그것은 제가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데. 네. 아, 그리고 저희 홍보생님이 곧 저희 VR 전시도 네, VR 박물관 전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진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게 느껴져요. 아, 그럼요. 네. 이번에 이 전시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바다를, 제주 바다를 또 관심을 갖고 이 역사를 좀 더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고 그 직접 오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주 바다에 애를 띄워 너를 잤어 혼자 나가게 오르막. 이번 작품은 저희가 총 40여 작품이 있고요. 지금 장인아 작가는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자와 오브제를 하는 작품도 있고요. 천에다가 그 패턴을 그리는 그림도 있고 캔버스 위에다가 그리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 장인아 작가의 작품들은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비춰주는 거울 같도 같습니다. 이 전시에 오셔서 이 거울 같은 작품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건물, 뭐 사람, 어떤 물건들 이런 것을 볼 때 이 작가는 색깔을 보았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게 되면 이 자폐 스펙트럼이 장애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부디 이 전시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김영서 작가님 제가 지금 초면이잖아요. 네. 근데 딱 뵀을 때 느낌이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작업하러 오셨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어디에나 있을 평범함. 어디에나 있을 평범함.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비범함. 그런 것들이 숨어 있겠죠. 조각을 전공하고 네. 네, 오랜 시간 다른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나이로는 개인전 뭐 5회, 10회 할 나이가 됐는데 뒤늦게 작업을 하면서 첫 번째 개인전을 한다면 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가장 먼저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작품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 약간 조금 이제 좀 배가 살짝 고파요. 간식거리가 필요하거든요. 딱 봤을 때 저는 그냥 이거 아몬드 빼빼로 초콜릿 이렇게 얹어진 거 그거 마치고 집에 가서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살짝 했었어요. 4살 때 제 고향 갑파도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네. 제가 그 잔치집에 들어가려는데 돌담 사이로 소가 딱 맞고 선 거예요. 제가 그 밑으로 기어가다가 치여가지고 그때 기억이 소만 보면 무서웠던 커오는 내내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꼭 작품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작가님 근데 잠깐 있었지만 정말 해피바이러스예요. 오, 좋네요. 고통 찌그러뜨리고 막 이렇게 엄청 힘을 쓸 만한 이런 작품들 속에서도 한 번도 힘들지 않고 너무 기쁘게 작업을 했다. 이런 표현 자체도 너무 큰 철학적이거든요. 앞으로도 그 모든 삶의 기억들을 아주 멋있게 또 앞으로 돌조각으로 하실 거죠? 주로 조소 쪽으로 나오셨으니까 주로 현마음 갖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멋있는 작품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